그런데 그 귀한 소반을 일상 속에서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는 주인공. 예뻐서 탐나요. 이거 하나 집에 있으면 또 쓸데가 있거든요. 그럼요. 여러 사람의 손길이 묻어야 제 가치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수집가와는 다른 주인공만의 철학. 어디 가시게요? 예, 제대로 밥 한 끼 얻어 먹으러 가려고요. 상을 들고 가요? 손가방 마냥 소반을 들고 향한 것은 집 근처에 위치한 한정식 집. 식당에 상 들고 가는. 근데 이 상은 뭐예요? 아니, 제가 오늘 이 상을 한번 받아볼까 하고. 이 무슨 황당한 말씀? 상을 들고 오셔서 차려달라고 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죠. 넋그릇에 정갈하게 담긴 안동 전통 음식이 소반과 제법 잘 어울리는데. 와, 꽤 많이 올라가네요. 꽤 많이 올라가네요. 또 많이 올라가죠, 저거. 예, 아유. 아, 하나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식당에도 그러세요? 예, 간혹 그래요. 간혹.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비록 상은 작지만 나만을 위한 식사를 만끽하는 주인공. 뭔가 혼밥이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안상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소반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약간 텀블러 같은 생각이 그런 드실까요? 거죠. 소반이? 네. 40년 전 교직 생활하던 그때 소반의 매력을 처음 알게 됐는데. 가정 방문을 갔는데 그 학생이 소반 위에 음식을 가져왔기에 참 기특하잖아요. 고맙기도 하고. 소박하지만 정성껏 차려낸 한 상. 조그마한 밥상에 존중과 배려라는 가치가 더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날 이후로 어딜 가든 소반이 눈에 들어왔다는데. 예, 이 강원도 막소반은 사연이 많아요. 태백 강지에 최고모부님 댁 있는데 이 막소반을 봤어요. 막소반이래요. 이걸 가져가려면 할머니의 한심을 사야 이걸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소반을 위해서라면 뭘 못하냐? 춤이며 노래며 재롱을 부린 적도 있고. 아, 그래서 이 소반은 제가 집사람인데 2박 3일 동안 그 구박을 받았던 소반인데요. 이 풍열반 하나를 구하기 위해 4년간 넣어온 두 아들의 청약을 해지하기까지. 세상에. 어머, 아니 아들 걸 뺀다도 어떡해요. 아니 이 소반이 이렇게까지 갖고 싶었어요? 안 사면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 같고. 그런 조바심에. 아이고 아이고. 소반 모으는 것이 이 습벽이 못 고쳐요. 부부싸움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먼 지역에서 가져오거나 오래된 소반을 관리하려면 게으름은 사치. 이런 매일 정성스레 닦아줄 뿐 아니라 이 동백기름을 칠하면 이 나뭇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방 드러나요. 오직 소반을 위해 심었다는 동백나무에서 직접 기름을 짜기도 한다니 그야말로 대단한 열정.